손맛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떤 고기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원래 수초 많아가지고 네. 원래 동으로 크지 않겠지만 동호하고 메기도 삽니다. 예. 특히 어두운 공간을 선호한다는 붕어와 메기. 녀석들이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을 찾기 위해 거침없이 숲을 사이로 몸을 던지는데요. 이때 마치 몸싸움이라도 하듯 거칠게 움직이는 어신. 무언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뭐 있어요, 아버님? 메기 뭐 있는데 잠깐만요. 과연 메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돌틈으로 손을 넣어 단번에 메기를 낚아챘습니다. 잡았습니다. 우와, 메기다. 우와. 안 미끄러워요? 아니요. 사이 꽉 쫙 하고 같이 잡았어요. 꼼짝 못해요, 애들이. 어신의 레이더망에 딱 걸리고만 메기. 오늘의 숨바꼭질은 어신의 완승입니다. 다음 목표물을 찾아 주특기인 잠수신공 발휘하고 이번에 어신의 직감이 향한 곳은 바로 돌틈. 끈질긴 사투 끝에 그가 건져 올린 것은 뭐야? 붕어입니다. 붕어? 예. 와우. 붕어도 있어요? 예? 붕어도 있어요? 붕어 씨알이 좀 작아서 그렇지. 예. 붕어도 있어요, 얘도. 오. 정말 못 잡는 물고기가 없는 신의 손. 손만 넣었다 하면 백발백중. 이 손맛을 한번 느끼면 멈출 수가 없답니다. 금세 메기와 붕어로 가득 찬 어망. 장사까지 뒤로하고 맨손잡이 푹 빠져있는 남자.